가고 있나요? 저희는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박 3일로 제주도로 가고 있고요. 지금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여행. 어? 그러네. 네. 저희 첫 여행입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올 거고요. 오프닝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가겠습니다. 보라색 마스크. 그러면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놀러 간다. 안녕. Hello 제주. Hello 제주. 저희는 여기 고온이 제주를 담다라는 곳에 왔고요. 원래는 고온이 삼합을 많이 드시는데 말고기가 입맛에 안 맞을 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고기 입맛에 안 맞으면 흑돼지랑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안 먹고 말 사시미랑 전복이랑 말 생구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제주도 여보랑 첫 여행 첫 식사. 이야, 사시미를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차돌을 먼저 먹으래서. 차돌이네요. 이건 참기름.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엄청 기름도 식감이. 근데 약간 해 먹는 식감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뭐라 표현해야 되지? 생관장. 맛있어요. 생관장 얇게 썰어가지고 먹는 느낌의 그거. 이거는 이거랑 다른 부위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디 다리살 부분이라고 했었어요. 엄청 쫀득쫀득하다. 뭐 비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잡내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식감이 좋은데? 맛있어요. 나는 게 더 좋아.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점. 양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있는 점. 얘는 이건 어디라고 했지? 그것도 무슨 다 다리살인데 부위가 다르다. 내가 등 척추 뭐 어디 말하고 그랬잖아. 그랬나? 모르겠어. 근데 맛있어. 영상에 담겼어요. 제 영상에. 제 아이폰으로 찍었거든. 여긴 좀 더 꼬동꼬동하다. 맞아. 여긴 좀 더 식감이 쫀득이랑 꼬동꼬동이라고 해야 되나?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고추 간장으로 찍어서. 하얀 거 되게 고소해. 엄청. 엄청 고소해. 약간 안 좋게 비유하면 고기 비계 씹어먹는 느낌? 생고기 비계? 아, 맞아. 그래.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요. 말고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솔직히 볼 때부터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 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뭘 먹어도 다 맛있겠죠? 맞아요. 대충그랑 첫 여행인데 제주도로 왔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신혼여행이냐고 그랬어요. 신혼여행 와서 기념하려고 영상 찍는 줄 아세요? 제가 비를 몰잖아요. 오늘 근데 제주도에 비가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또 날씨 요정이래요. 그래서 오늘 붙었어요. 나는 비가 온다. 여기는 안 온다. 이런 느낌. 안 오게 할 수 있다. 날씨 요정과 그 정반대인 사람하고 배틀을 떴는데 날씨 요정 이겼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여보 기운이 세다 그래가지고. 비운 채서 날씨 네이버 날씨에는 비 온다고 됐었어. 무조건 오는 날씨였어. 강수 확률이 안 올 수가 없었는데. 저를 억누르는 사람이 생겼어. 다행. 이래도 좀 이따 비 오고. 다 깨먹어야지. 아 진짜? 여기 같이 먹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여보? 그냥 혼자 몇천 원이야. 우와 이렇게 같이 먹어. 다리살, 차돌, 등살. 심는 행복감, 행복감 불쑥이. 잘 먹었어요. 예쁘네요, 여보. 와, 씹는 식감이 특별하다. 풍미도 다른데? 이거 같이 먹으라고 나온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말고기. 말고기 추천합니다. 말고기도 주문했는데, 한국이랑 먹어야 좋은 것 같아요. 아,
제주도는 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다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렇답니다. 나는 이거 먹고 저희는 랜디스 도넛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랜디스를 그 주기적으로 수혈을 해야 하는데 지금 랜디스를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 연남동 가서도 랜디스를 안 먹었어요. 진짜. 저 오늘 오랜만에 술 먹어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 저녁에는 회랑 고등어회랑 먹고 딱새우도 사가지고 소주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찍을게요. 저 3개월 금주한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허가 받았습니다. 신나는구만. 내가 술 먹는 영상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잖아요. 저. 첫 영상은 여자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의미 있다. 급한 촬영 영상이 될 것 같은 느낌? 저 진짜 배터리 안 챙기고 이런 적 처음이거든요? 너무 잘 떴나 봐요, 여보라요. 아무튼 안녕. 안녕. 저
저희는 제주도 랜디스에 왔습니다. 저 제주 랜디스 처음 와봐요. 드디어 랜디스 수열. 여기는 다인 오세아노 호텔이고요. 여보, 숙소 방 이름이 뭐예요? 네? 숙소요? 패밀리 스위트 오션입니다. 맞을걸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는 차 뷰. 이거 뭐지? 어, 여기도 화장실 또 있어. 연결됐어, 여기. 아, 여기도 화장실.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거실이 있습니다. 저희 원래 여기 예약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뭐 해가지고 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비가 오지만 결국 날씨 요정이 졌지만 이렇게 오션뷰로 있고요. 아이고, 여기 괜찮아요? 신발을 벗었어요. 이렇게 테라스도 있어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죠? 우와! 어, 바다 냄새! 날씨가 좀 칙칙하긴 하지만 또 비 오는 제주는 처음이니까 손이지가 여행 올 때 비란 날씨 요정이 졌다. 야! 우와! 그리고 여기 욕조도 있고 이렇게 야외도 있고 침대. 그리고 화장실도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랜디스 도넛도 먹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동문시장도 갈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 3개월 만에 소주 먹어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디스 먹어서 킬게요. 안녕. 저희는 랜디스 도넛에서 사왔고요. 어, 되게 빨리 품절되더라고요. 10시 반인가 11시 오픈인 것 같은데 12시면 보통 많이 품절되고 주시면 없대요. 저 일찍 갔다고 생각했는데 1시 반쯤 갔거든요. 근데 요거밖에 없어서 있는 거 하나씩 다 달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뭐 랜디스 도넛은 맛있고 빵은 늘 맛있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랜디스 좋아한다고 제주도 와서 랜디스 데리고 와준 남자친구 최고죠? 드셔보세요. 자, 여보 먼저 먹어. 아, 여보 먼저 먹어보세요. 아, 뭐가 맛있는지 몰라. 그럼 나 하나 골라줘, 여보가. 나 뭐가 맛있는지 몰라. 그래도 골라줘, 그냥. 반씩 이렇게 나눠 먹자. 그래? 이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 중에서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아, 코코넛이구나. 코코넛 도넛. 랜디스는 랜디스다. 반죽이 그냥 맛있어. 근데 신기한 게 지금 거의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에요, 저도. 저도 다 처음이에요. 이거 신메뉴라 했나? 신메뉴 이거. 어, 맛있어요, 그러면. 랜디스는 제주도에서 먹어요. 맞아. 대구점, 연남점, 제주점 이제 다 먹어봤다, 나는. 여보?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네. 그럼 네. 반 주세요. 반 줄까요? 네. 와, 이거 케이크다. 아, 케이크 종류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얘는 뭐라고 했지? 딸기 피... 아니, 블루베리. 블루베리 케이크 도넛이. 라즈베리.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향이 확 올라오네. 도넛 중에 진짜 맛있는 편이다. 뭔가 이것도 케이크일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몰라. 허니 케이크? 위트맨? 위트앤 허니 케이크 같아. 위트앤 허니 케이크. 나 찍었지 참. 네, 위트앤 허니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 너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맛있어. 식감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 괜찮은데? 이거 먹어볼 거 하고 나 반 뜯어줘. 예. 얘는 블루베리 케이크 도넛. 근데 우리 원래 퍽퍽한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얘가 괜찮아. 이게 밑에 얘만 있어. 아, 그래? 그럼 이게 블루베리라고? 이 약과맛도 살짝 깊어지더라고. 블루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블 블루베리로. 우리 잼 들어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 네. 얘는 신메뉴, 코코 라즈베리. 그리고 얘네 둘은 딸기랑 레몬일 거예요.
뭐부터 먹을까? 여보가 궁금한가 먼저. 코코 라즈베리. 여보요. 이거 내 차, 여보 뜯어줘. 내 뜯어주세요. 네, 망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보여드릴게요. 짠. 뭐요? 네. 이렇게. 이거 신메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코코 라즈베리. 코코 라즈베리. 역시 기본 도넛 반죽이 맛있어. 조금만 빨리 왔으면 누가 좋아하는 것도 다 샀을 텐데. 다음에 연남동 가서 또 먹자. 대구 가서도 먹. 여보의 고향. 어, 좀 달긴 한데 맛있다 그래도. 이제 뭐 먹어볼까요? 재밌는 걸로 연타 가겠습니다. 이제 여보가 찢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밑에 고마워요. 짠. 딸기다. 근데 내가 좀 이상하게 들었어요. 내가 결국 이럴 줄 알았어. 고맙습니다. 여보도 선지 보내셨다. 이거는 딸기. 맛있네. 여기 레몬도넛 먹어봤어요? 엄청 쌀가롭대. 예시야 먹기 이런 하얀 가루 있는 빵 진짜 만들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네. 맛 엄청 살갑진 않은데? 레몬나 맛? 레몬 맛이 아니라 좀 약간 인위적인 레몬 맛. 인위적인 레몬 맛. 인위적인 레몬 맛. 레몬 맛사탕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먹기 시원합니다. 네. 우리 좀 단 걸 먹을까? 단 걸? 어, 뭐 그럽시다. 단 걸 먹을까? 그럽시다. 저는 메이플. 오, 메이플. 메이플 케이크. 메이플 케이크 도넛입니다. 맛있다? 커피 맛 나는데?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어, 근데 랜스는 빵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도넛 자체가 맛있어. 아까 비 안 왔잖아요. 결국은 비 와요.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졌어요. 그래도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다시 또 비 안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릴 때는 비가 안 내려 계속. 그럼 됐지 뭐. 다행히 오늘 코스가 다 숙소에서 일정이어가지고. 맞아요. 이따가 시장 가서 배랑 소주랑 사와야지. 행복. 플레인 케이크다. 이거 기본 딱 케이크. 기본 케이크예요. 기본 케이크. 난 솔직한 브이로거니까 저기 먹어봐. 진짜 플레인이다. 진짜 플레인. 얘는 저는 라운드 미니, 아 라즈베리 미니 도넛이고요. 라즈베리 도넛. 라즈베리 도넛. 빵이 맛있다. 근데 그래도 플레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 충전된다. 나 오늘 먹은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먹은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냥 코코넛 도넛. 이거. 네. 케이크, 저는 케이크보다 도넛류가 맛있는 거예요. 케이크가 우리가 안 좋아하는 식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아. 일단 좀 먹었어. 맛있었다. 이따가 회 사와서 또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얘도 먹으라네요. 이거 플레인인 것 같은데. 아니야, 걔는 그래도 퍽퍽한 플레인 아니야. 이거 좀 낫다. 이따 올게요.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날쇼정이 이기고 있어요. 오늘 몇 번째 하루? 진짜 지금 세 번째 말 바꾸는 것 같거든요?
우리 둘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제주도. 제주도가 지금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어요. 너무 둘 다 기운이 세가지고 저 진짜 여행 다니면서 비 온 적 없거든요. 근데 오빠도 진짜 여행 다니면서 비 안 온 적 없대요. 그런 둘이 만나가지고 여행을 오니까 날씨가 미쳤어요. 막 해가 떴다가 비가 또 막 왔다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해가 뜨고 있다는 건 예쁘죠? 이게 죄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는 곳이 건기, 우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건기에 가요. 근데 과연 그 건기에도 비가 올 것인가? 아 그러면 진짜 무릎 꿇고 있어야 돼.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아 그래도 해가 떠. 여보 내가 기운을 좀 더 키울게. 알았어. 내 시우 좀 힘줘. 그래도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회를 샀고 딱새우도 샀고 또 돌광어라는 게 제주도에서 먹어볼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사고 갈치회도 조금 샀고 참돔도 참돔이었나? 다금바리. 다금바리 해가지고 딱새우랑 해서 집에 숙소 가서 먹을 겁니다. 한라는 사갈 거예요. 홈런볼도 사자. 홈런 알았어. 저번에 술 먹다 홈런볼 얼마나 많이 샀던지. 조용히 해. 알았어. 이제 가, 끝. 컷.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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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해가 더 뜨고 있어요. 세상에. 해가 뜨고 있어요. 여러분, 해가 다 떴어요. 해가 다 떴어. 해 떴다. 아침이다. 지금은 오후 5시 59분이고요. 해가 떴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제 해가 떴어. 살았어. 손이지 이겼다. 이제 숙소 가면 저희 진짜 숙소 되게 아까 보셨지만 되게 좋거든요. 딱 예쁘게 바다를 보면서 바다 여보 바다 봐야 된다. 바다 진짜 예쁘겠다. 네 바다를 보면서 회를 먹을 겁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 멋있죠 여러분. 약 2km 앞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바다 냄새 멋있죠. 우와 이거 봐요. 제 남친 멋있죠? 부끄럽 싸웁니다. 제 남친 멋있죠? 안 자른다. 저희는 숙소에 왔고요. 이렇게 홈런볼이랑 딱새우랑 고등어회랑 다금바리회랑 돌광어. 돌광어. 그렇게 해서 시켰습니다. 돈짜리고요. 25,000원. 25,000원 새우 15,000원 15,000원 홈런볼 3,800원 그리고 한라산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3개월 나 3년 같아 계속 3년이라고 하려고 3개월 만에 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이거 한 발 자르는데 이야 받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아 소리 좋다. 저 이제 소주 마셔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아 편안하다. 첫 여행. 첫 여행. 제주도에서 첫날 밤. 아니 제주도에서 첫째 날. 첫째 날. 제주도에서 첫째 날. 짠. 감사합니다. 짠. 영상으로 딱 세 잔만 먹을 거예요. 달다. 와. 쓱다. 맛있어요. 순하네. 무리가 나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달다. 완벽한데 여보? 제주도에서 저 영상 첫 소주. 제 영상 첫 소주.
우와. 저는 영상의 첫 소주는 아니에요. 네, 첫 한라산. 첫 한라산. 아, 첫 한라산. 첫 한라산. 첫 한라산. 첫 한라산. 오랜만에 소주 먹어봅시다. 네. 얘는 고등어장이야. 네, 고등어장. 드셔보세요, 여보. 드셔보실까요? 네. 뭐 좀 다 맛있죠. 저는 깔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뭔들 안 맛있겠습니까? 깔치. 어우, 이 근데 나 지금 소주 탁 내려가는 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돼요, 먹어요. 근데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자존마가 좀 그래요. 맛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나. 드셔보세요. 네, 드세요, 드세요. 분명 소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걸로 할게. 맛있어. 고수어. 고수어. 또 랜덤도 방치형. 반갑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나랑 여행 와주고 술 마셔줘서 고마워요. 제가 그거 아세요? 저희 사귀고 나서 첫 소주예요. 천천히 마시래. 응, 천천히 마시래. 이 돌 광어가 제주도에 여기 제주도에만 마세요. 있대요. 식감이 다 있다 이거는. 광어 지느러미. 광어 지느러미 살 먹는 느낌. 지금 우리 지느러미 먹은 것 같아. 아, 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소주 아, 되게 신선하다. 회는 소주입니다. 네. 여보 소주 더 사와. 첫째. 첫째 날. 오케이 오케이. 와 달다. 맛있네요. 전 술 잘 못 먹습니다. 저도 잘 못 먹어요. 이거 앞접시로 쓰려면 써요, 여보. 오, 이거 앞접시. 그다음은 맛있어요. 고등어 회를 먹어볼까요? 고등어 회 먹어봤죠, 여보는? 네. 제주도 오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고등어. 맞아요. 이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막 그래요. 느끼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희 둘 다 입맛이 똑같거든요. 가자. 맛있어. 얘가 맛이 진짜 세. 맛있어요, 여러분. 고소해. 맛있다. 아, 고등어가 진짜 맛있네요, 여보. 맞아요. 되게 딱 진해요. 이거는 닭은발이. 원래 이런 거는 1점에 1잔인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 아니요. 적당히 자제해야죠. 저 3개월 만에 소주잖아요. 죽어요, 죽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코찡. 아, 사실 코팅 괜찮아요? 맛있어요. 저 이게 아, 행복. 되게 재밌었어요. 날씨도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우리 때문에. 맞아. 재밌었어. 그런 게 더 재밌죠. 맞아요. 보면서 기분도 좋았고 룸 업그레이드 되게 운 좋았고 얘 여자친구가 되게 운이 좋아요. 아. 근데 이길 뻔했는데 좀 자꾸 지는 느낌이야.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 엎치락 그게 또 재밌지. 맞아. 근데 운이 좋아요 제가 좀. 근데 랜디스는 운이 안 좋았지만 랜디스는 운이 안 그래도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리고 원래 2시쯤이면 품절되는데 우리는 빵이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다행이죠. 그러니까 소주 마실까요? 소주 마실까요? 네. 소주 타임이 왔나요? 네. 저 지금 약간 두 잔 만에 술이 살짝 올라요. 기분 좋게. 맞아요. 그게 딱 좋은 거예요. 네. 나 속쓰리다. 속쓰려? 아, 장난이야. 갑자기야. 장난이야. 갑자기야. 먹지 마. 아니야. 여보. 장난이야. 천천히 먹어. 저희 짠. 안돼 여보 세 잔만 먹고 끄기로 했잖아. 안돼 안돼 이거 먹을 게 많아요. 원래 술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 그치. 그럼 그럼 아 제 남편할 자격이 있네요. 아 맛있다. 술을 왜 가글 해서 먹어. 그렇게 먹지 마. 어 너무 맛있어. 일단 누나 뽀뽀 안 해. 안 돼. 오 너무 맛있어. 원래 술이 너무 맛있으면 안주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럴 게 있지. 술이 달아요 여보. 여보랑 같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전 다 맛있어요 지금. 다 맛있어요? 딱새우도 먹어볼까요? 물도 맛있어요. 아 딱새우 먹는 거 안 보여드릴까 큰일 날 뻔했네.
이거를 꼬리 끝을 한번 꾹 눌러서 이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청 딱지가. 쫀득쫀득거린다. 와. 소주 없나? 오. 강자 달리나? 아닙니다. 이거 딱새 먹었지 모르네. 그 구유질도 먹었어. 내가 딱새 어디 드죠? 우와, 내 마지막 잔이다. 저 여자친구 생기겠어요. 저 자식 뭐죠? 근데 원래 7잔 나오는데 소주가? 우리가 이 잔 좀 더 큰가 봐. 우리가 많이 따르고 있나 봐. 7잔 반 나오지. 7잔 나와. 6잔 반 나와요. 6잔 반. 아,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몇으로 따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9부, 7부, 8부 이게 다르잖아요. 나 저는 7부로 따릅니다. 아, 저희 7부. 집은 8부 아니면 9부로 따르거든요. 아, 그런 맛이 없어요. 한 번에 탁 넘어갔는데 끝에 좀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 그래? 네. 그렇답니다. 이제 저는 8부, 9부. 둘이 한 잔씩 먹으면 한 잔이 남아서 한 병을 더 시키게 만드는 소주 상술이랬어요. 아, 맞네. 원래는 그렇다. 소주 하나 더 가져올게요. 벌써 한 병 비웠나? 큰일 났네. 여보, 영상 찍은 지 10분 됐어요. 이러면 안 돼. 저희 두 병밖에 안 사왔는데 아무래도 광교가 더 사와야겠죠? 이제 남편하기 힘들다. 큰일이네. 아유, 힘들다 이제 남편하기. 그래도 이거 주느러미 아닌 부분 먹어볼까요, 여보? 네. 근데 다 이게 다... 다 이런 식감인 건가? 우와. 다 그럴 것 같아. 그럼 엄청 매력 있겠다. 그리고 제주도 돌광어래요, 제주도 돌광어. 제주도에만 있는 거래요. 다 그래. 광어 지느러미 그 식감인데 약간 플러스 삼치 식감 나는 거? 아주 약간의? 살짝 씹히긴 해. 맞아. 맞아. 근데 끝 약간 껍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쫄깃하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천천히 마셔, 여보. 반잔씩 마시자, 반잔씩. 반잔? 오케이. 여보, 반잔. 여보 다 마셔도 돼, 다 마셔도 돼. 진짜 반잔 마시는 거 봐요. 반잔 마시라, 그럼. 나는 말 잘 듣는단 말이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나는. 오케이. 반잔 마셔. 술이 얼마 없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너무 오랜만에 소주 먹고, 그리고 여보랑 첫 여행이고 말해서 너무 좋다. 고마워요. 나 지금 여보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있어. 몰라. 고마워요. 여보가 왜 알아서 편집해. 사랑해. 사랑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보는? 여보랑 있으면 뭔들. 이거 찍어 먹어요, 고등어. 아, 맞다. 고등어는 다른 장이 따로 있다 그랬는데. 아까 초장 찍어 먹었네. 이게 작다. 너무 많이 찍었나 봐요. 아무튼 저는 이 아무튼 있잖아요. 여자친구 말투.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말투를 닮아가고 있어. 맞아. 우리 서로 닮아가자. 맞아. 아무튼 저는 제주도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와이프와 예비 와이프. 예비 와이프입니다. 제주도를 즐기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여기까지. 안녕. 안녕.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나 그리고 알딸딸해. 나도 지금 알딸딸해. 우리가 딱 착 찌르르 착 들어가서 그런가 봐. 우리 에어컨을 돌려 놔줄까? 더워. 열이 오르는데. 손씨 집안 딸 맛있네. 너무 맛있다. 여보는 짠만 해줘요. 먹지 마요. 아니요, 천천히 마셔. 여보 페이스 마셔요. 나도 이러다 그냥 가는 거 알지? 자기 카메라 켜져 있으면 끝까지 마실걸. 나? 어. 그치. 그치. 카메라 켜져 있으면 또 정신 차리고 마시지. 이 사람이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마시는 저랑 또 편안하게 마시고 술도 빨리 채는데 뭔가 누군가 사람이 있는 자리가 이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끝까지 먹어요. 저도 그런데 내가 더 심한 것 같아. 더 해요 여기는. 와. 그게 신기했어. 저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도 그런 거예요. 오빠도 그런 거예요. 술 주량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주량이 없다고. 주량은 세 잔이라고.
진짜 세 잔이 맞죠, 나. 세 잔 먹어도 취해. 근데 그걸로 세 병 마셔도 취해. 똑같이 취해. 맞아요. 그거요.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냥 긴장하고 먹고 정신 딱 바로 차려 먹으면은 10병이든 뭐 10잔이든 마시고 편안하면은 금방 죽는 것 같아요. 맥주만 마셔도 취해. 내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기시나요? 제가 맥주 마시고 취해서 기억을 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이 끝나서 너무 편해졌어요. 진짜 세 잔 마, 세 잔 마실 건나? 세 잔 마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여기 오늘 딱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딱새우 완전 쫀득했죠. 이거 괜찮았어요. 다 맛있어요. 여기만 탁 누르고 먹으면 팍 맞아. 싹 고마워. 맛있어요, 여러분. 머금고 소리 안 돼. 한번 반잔 마시라고요. 오늘 길게 가셔야죠. 오케이. 너무 맛있다. 이거 술을 더 사와야 될 것 같아요. 바지를 안 가져왔어요. 제가 사올게요. 안 돼, 그건 안 돼. 다 맛있어, 근데. 얘 먹으면 안 돼. 왜? 여기 묻혀버릴 거야, 이 밧들이. 난 먹었는데. 그래, 빨리 먹었어? 응, 먹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해. 맞아. 뽀뽀하고 싶어. 이 산이 왜 이렇게 많아? 산을 반 자를 수 없나? 그니까. 반 손. 이거 칼이잖아.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는 저도 배터리도 안 가져왔고 이건 핑계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 오늘 처음 첫 여행이어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술 3개월 만에 마셔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희끼리 즐겁게 마시고 놀겠습니다. 일단 술을 혹시라도 더 사오게 된다, 혹시 안주가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이제는 커플이 아닌 예비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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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내년에 결혼해요. 안녕. 안녕. 저희는 회를 먹다가 술이 부족해서 결국에 치킨을 시켰고요. 한라산도 구경 더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을까요? 무술 쳤다. 젓가락이 하나 날아가는 거 먹은다. 영지형. 저희는 지금 술이 부족해서 결국에 치킨을 시켰고요. 술이 부족해서? 술이 부족해서 안주는 남았대. 안주 많이 남았다. 요거 왜 이렇게 안주 안 먹어요? 저 술 먹을 때 안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맞아요. 아니 근데 한라산 배달되는 데가 치킨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집을 시켰는데 남자친구도 전에 제주도 왔을 때 술이 부족해서 치킨을 시켰대. 그리고 저희 둘은 치킨을 사랑합니다. 네, 치킨. 네. 반가워요, 치킨 누가 사들고 가면. 아 맞아, 우리 그때 산책할 때도 치킨 냄새 나면은 치킨 사가신다. 이거 어디예요? 이거는 제주도에 있는 치킨집이에요, 동네 치킨집. 이거 내 걸로 시켰어요. 내가 알아요. 브로치킨이라는 데고요. 저는 양념반 후라이드만 시켰습니다. 근데 감자튀김이 엄청 많이 와요. 예뻐. 응? 되게 주문한 거 아니야? 주문했어. 여보 걸로. 여보 걸로 주문했어. 아직 배달 중. 아니 저렇게 떠. 그냥 더 오는 거 아니지? 아니. 아 맞지. 그래. 아니. 양념반 후라이드 반을 주문했습니다. 감자튀김 짭짤하니 맛있잖아. 이게 근데 반반 나눠진 게 아니야. 반반이에요. 이거 칸을 안 나눠. 맞아요. 맛있습니다. 이제 한라산 따보겠습니다. 한라산으로. 이따라 새끼야. 내일 여행은 모르겠고 2박 3일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배달 기다리다가 못 견디고 표현을 갔다 올 뻔했잖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와 이봐요, 내가 이 사람 술 좋아한다니까. 짠. 안돼, 이거 어머니가 보고 계시단 말이야. 끝났어. 짠, 어머니 사랑합니다.
잘하네. 소리부터가 마음에 드네. 나 있어. 먹어봐. 맛있다. 약간 진짜 옛날 치킨 맛 나지 않아요? 전통 치킨? 응. 나 이런 치킨 좋아해. 나. 저 치킨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맛있다. 후추와 소금만으로 간을 한 그 오리지널 치킨. 꿀맛. 딱 옛날 치킨 맛? 와, 감자 치킨 진짜 후추로 맛있다. 근데 맛있지. 저희가 한라산 두 병으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경기도 오산이어서 저희가 10분만에 한라산 두 병 마셨어요. 저희. 경기도 오산. 오랜만에 들어보나? 여보, 나도 있어. 전 오랜만에 술 마셔서 행복해요. 좋아요? 좋아요? 양념치킨 한번 먹어보고 전 영상 끌 거예요. 왜냐면 배터리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 다리가 좀 안 했네. 다리 먹어요. 다리 먹어요. 나 다리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시청자님들은 다리를 좋아하셔요. 구독자도 유튜버를 위해서 다리를 먹으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보도 후라이드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 응. 넌 땡그레서 예뻐 죽겠네. 양념도 맛있다. 맛있네. 한 입 먹어볼래요? 딱 진짜 옛날 치킨 맛 나요. 양념 먹고 이거 먹어봐. 제다 통닭. 아마 안 하시고 싶대. 맛은 있어? 응, 맛있어요. 그래서 한라산에 배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따뜻하다. 약간 튀김보다는 요즘 크리스피 막 이런 거보다는 옛날 치킨. 시장 치킨 느낌? 맞아요. 맛있습니다. 한라산 시켰지만 치킨도 맛있다. 그거 말해야 돼. 우리 지금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걸. 아, 2시부터 8시까지. 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1시 반부터. 어? 화면 이렇게 안 먹... 아, 9시 1분이거든요? 쉼없이 먹고 있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먹고 있죠. 우리가 오늘 소식했어요. 엄청 적게 먹었어. 고기 먹고, 배 먹고, 렌디스 먹고. 우리 뭐 그냥 다이어트지 오늘 이제. 응, 다이어트지. 우리 평소에 한 끼 이거보다 더 먹는다. 한 끼를 이렇게 먹는다. 이거 다 먹으면 한 끼보다 많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소주 두 병에서 쉬었고요. 이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놀 겁니다. 안녕. 안녕. 그 이거 지금 영상 킨 이유는 내가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내가 좀 취했는데 안주를 더 시키면 더 카메라 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킨 겁니다. 안녕. 안녕. 치킨 어때요, 여보? 옛날 통닭, 제사 통닭. 맛있어요. 가격이 얼마죠? 14,000원? 네? 괜찮아요. 16,000원? 어, 괜찮아요. 안녕. 안녕.